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반개홍입니다. 고2 9월 31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CEO다. 최고 경영자인데, 자, 우리 어디에? 우리 자신의 삶에. 자, 우리는 일하는데 hard 열심히 형용사예요. 부사죠, AD. 정신 나갔네요. 자, 열심히 일하는데 to urge는 to 부정사 부사로 썼습니다. 자, urge 그러면 촉구, 축구하기 위해서 촉구하다, 강요하다 뜻이죠. 그러면 촉구하기 위해서 목적어인 A, 우리 스스로가 urge A to be 썼죠. to 동사 원형 씁니다. 자, get up, 일어나도록. 그 다음 to 생략구조죠. 그래서 또 2번 동사원형 go work, 일하러 가도록. and 또 to 생략구조죠. 마지막 동사원형 3번 urge A에게 1번 2번 3번 하도록. 자, do 하도록. 자, what 의문사, we 주어, must do 동사구.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day after 때는 매일매일이겠죠. 일상에서 일상으로. 자, 우리는 또한 삽입절이고요. 시도하는데, 자, to encourage 하는 것을, 격려 하는 것을, 성묘, 우와, 격려하는 것을. 자, 우리는 또한 시도예요. 자, 사람을. 자,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1번이, 자, working, 분사구조죠. 자, 어떤 사람, working for,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and working with예요. 우리를, 우리와 함께 일하는 사람을. 그 다음 2번이 또 도우주 사람들인데 who are doing business with, 우리와 함께 사업하는 중인 사람들을. 자, 심지어 이거 괄호가 많이 뺄게요. 자, 사람인데 who regulate, 우리를 조절 혹은 규제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규제한다는 게 뭐 나쁜 규제는 말한 게 아니고 뭐 부모 정도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자, 우리는 do this. 자, do this는 뭐로 한다 우리가? 격려 한다. 경하 격려가 잘 안되네. 격려 또 잘하네. 격려한다. 자, 아까 나왔던 우리가 encourage 한다 해서 encourage. 아, 그 시기 버리네요. 자, 우리는 격려하는데 우리의 personal lives, 개인적인 삶도 또한. 자, from very young age, 매우 어린 나이부터. 자, 아이들은 자, 동사 시도하는데 to persuade 하는 것을, 우리 설득하는 것을. 자, 그들의 부모를. 자, 그러면 부모의 persuade A to B, 뭐 A with B 쓰긴 하는데, 자, A to do 동사원 이렇게 썼어요. 부모들이, 그들의 부모, 아이의 부모들이 to do things, 어떠한 것들을 하도록. for them은 아이들을 위하여. 예를 든 거죠. 아빠, 나는 투투해요. 너무 scared 되어져서, 너무 쫄아서, 무서워져서 이것을 할 수 없어요. 뭐 우리 중학교 때 맨날 했던 거, 이거 so they cannot이죠. That I'm so scared that I cannot do this.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with bearing degree. 자, with 함께인데 전치사 뒤에 명사 쓴 거죠. 자, bearing은 다양한 정도의 degree까지. 자, 다양한 정도란 말은 여기서는 성공할 때도 있고 혹은 실패할 때도 있는 success와 함께 라는 뜻이에요. 정도라는 게 이제 어떨 때는 성공했지, 어떨 때는 아빠한테 죽을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자, as an adult까지 보겠습니다. 자, 어른으로서 뭐 어른일 때라고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는 자, 우리는 시도하는데 주어, 동사, encourage 하는 것을 또 목적어. 자, our significant others. 자, 그래서 encourage 도 A to B로 썼네요. 자, A의 우리의 중요한. significant는 뭐 심각한, 심오한 아니고 여기서는 의역하겠습니다. 중요한 다른 사람들이 to encourage A to로 썼죠. 동사 원형 또 주의하시고요. 자, things 어떤 것을 하도록 우리를 위해서. 또 예를 든 거죠. sweetie, honey 정도 되겠죠. 여봉. I had such 뒤에 명사 들어가죠. A stressful 형용사 썼고요. day 명사 들어갔죠. 나 그렇게 스트레스가 넘치는 날을 가졌어요. 뽕. 자, can you 의문사. 지금 동사죠. 도치구조는 의문문이겠죠. Can you please 제발 can 조동사 동사원형 넣어줄래요. 아이들을 자, put 어디에? To the bed. 아, bed 그냥 썼네요. 아이들 침대. 자, 그 다음 여기서는 또 can 생략이죠.
Can please 생략구조요. Can please 이렇게 쓸게요. 자, 두 동사 원형 썼죠. 2번. 자, 여기서 동사 원형 1번, 동사 원형 Can you put, can you do the dishes? 설거지 좀 해줄래요? 자, 우리는 시도하는데 to get 목적어예요. 자, get 목적어, 또 목적격 보호에 to 부정사 들어갔죠. 여기서 get은 준사역 동사 처리했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get to clean, 청소하는 것을, 그래서 동사 원형 썼죠. clean up. 자, 그들의 방들을. 자, 우리는 또 시도하는데 to introduce 목적어, induce네요. 유발시키는 것을. 자, 우리의 뭐 encourage 대신에 induce 쓴 거예요, 여기서는. 자, induce A to B. 우리의 이웃들이 to 동사 원형 help out, 도움을 주는 것을 끊고. 자, with a neighborhood party, 이웃 파티, 이웃 뭐 동네 파티겠죠. 자, whatever 여기서는 뭐냐면 복합 관계 부사로 썼고, 바꿔 쓰자면 what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자, 여기서는 no matter로 시작하면 되겠죠. No matter what. So no matter what 그래갖고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끊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공식적인 직업의 묘사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그래서 whatever, 어순도의 주동이랑 똑같아요. 자, descriptions는 명사 형태고, 여기 자 우리는 are all, 자 우리는 모두, 저 파트타임은 파트타임 단기간 동기부여자, 짧은 기간 동안에 동기부여자들이다. 그래서 R 뒤에 명사 쓴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빈칸 느낌 문제는 동기부여자는 이것을 하도록, 저것을 하도록, 혹은 나 스스로가 하도록 뭔가 시키다. Encourage, urge라는 표현 계속 썼었죠. 그러니까 동기부여자가 답이 됩니다, 여기서는.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소재를 정리하자면은, 자, 제발 이것 좀 해주세요. 아이시아부터 싹수가 딱 보이는 거죠.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나 스스로도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저거 하자. 아우, 피곤해. 소재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삶의 CEO로서 자신과 주의 사람을 동기부여한다.